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신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도 그 김여정하고 김정은이가 마약 중독에 걸렸다 지금 이야기 해보려는데요. 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제가 또 어디서 구해왔습니다. 이게 어릴 적 김여정이 모습인데 이제 통통하죠. 근데 우측에 보면 이제 2018년도 초에 그 찍은 모습인데 얼굴이 이제 쫙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해골 바가지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게 이 원래 그 엄마 그 고영이가 이좀뭐 통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런 게 지금 마약 때문에 저렇게 저 살이 빠진 건지 우리가 근데 제가 예. 의학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요, 예. 제 얼굴을 보면은 예. 이게 눈이 주변 있잖아요, 다크서클이 있어요. 다크서클. 예. 이게 저게 학대된 사진이 있더라고. 그 예. 지난번에 우리 서울에도 몇번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내가 보기도 이상한 거야. 이게 예. 무슨 정상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때도 뭐 눈동자도 이상하고, 상투표. 예. 근데 제가 미국에 대입 때도 유학을 갔고 예. 대령 때도 유학을 갔는데, 예. 그 뉴욕에 있는데 그 할렘가라든가요, 예. 그 사람들이 가는데, 나 우연히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마약에 처해 있는 사람 봤어요. 마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있고, 제가 독일 가서도 거기 그런 젊은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누가 안내하는 사람이 마약한 상태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딱 그게 하고 오버랩되는 게 저게. 왜냐면은 저게 그저 정상인으로서 물론 살이 옛날에 젊었을 때는 좀 있다가 빠질 수도 있죠. 그거는. 그런데 얼굴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은 딱 느낌이 그래요. 난 똑같아요. 처음에 딱 느낌이 어디 눈탱이 한방 맞았나 싶은 그런 생각 들고 저기 약간 해골 바가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왠지 비정상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까요? 예,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지금 저 옆에 저렇게 지금 앉아 있는 사진인데 이 뭔가 좀뭐 이렇게 부자연스러운데 지금 김여정이가 마약 중독으로 실각했고 그 봉화진료소인가요? 뭐 거기 김정은이 뭐그 치료하는 거기도 못 가고 소문 날까봐 저기 어디 비밀리에서 비밀 장소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약이 안 듣는다. 그 남한에서 뭐 약을 보내 와야 되는데 뭐 약이 안 온다. 뭐 그런 이야기가 또 그래요. 나오더라고. 예. 그 제가 알기로는 봉화진료소가 이제 그 북한 그 예. 저저저저저 지배청들 예. 이제 저 특수한 그 진료를 하는데 예. 그게 특수병동이 또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 특수병동에서 지금 뭐 한간에 저 설에 의하면은 지금 20일 이상 한 3주 이상을 거기서 격리돼 가지고 그 마약 치료를 받고 있다. 김여정이가. 그리고 지금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한동안. 그래서 지금 그런 거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까지 이야기했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종교 감춘 지가 한 보름이 넘었거든요. 김정은이도 지금 마약 치료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저기 태웅 공사가 그 TV에 나와가지고 종편에 나와가지고 그 김여정이가 저기 그 병원에 입원했다. 근데 어떤 병인지는 이야기 안 했고 병원에 입원했다. 뭐그 이야기까지만 했는데 그뭐 저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제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약이 안 듣는다. 그 이야기는 또그 이해란 그 박사님이 그 저기 누가 또 신의 한수 가가지고도 또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제 그 어느 보도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2014년도 8월에 뭐한달 이상 그 전혀 안 나타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일부 나타난 게그좀 다리를 막 절면서 나타났거든. 그것 때문에 치료한다고 그랬다 하는 뭐 설이 있는데 그 실제는 실제 이유는 마약 중독 치료를 했다. 예, 그때도 그런 게 있었대요. 그리고 김정은 성향이요. 우리가 지금 그 하노이 228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 결렬되고 다시 뭐 예순 뭐 6시간인가 또또또또또 타고 후에 왔죠. 또또 기사 가면서 내려올 때는 뭐 했죠? 그 새벽에 술 담배 피는 게 나왔잖아요.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새벽 3시인가 이렇게 포착이 돼가지고 일로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내려올 때는 상당히 여유 있게 내려왔어. 뭐 담배 정도 피고 올라갈 때는요 그런 이야기 했잖아. 계속 술 담배 먹고 올라갔다는 거야. 근데 그거만 했겠느냐? 예.
불안 초조하니까는 마약을 했을 거예요. 예. 마약을. 그다음에 돌아가서 있잖아요. 예. 돌아가서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하고 또 예. 정상회담했죠. 근데 그때 그 결렬됐죠. 뭐 제대로 안 됐죠. 아 근데 아들 그때 얼굴 봤어요? 김정은의 얼굴? 얼굴 아니에요. 마시가 얼굴이 아니야. 예.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가버렸어요. 예. 예? 딱 보니까 술에 쩔었던 마약에 쩔었던 얼굴이야. 아, 제가 보기에는요. 예, 예. 예. 왜? 스트레스가 받았으니까 자기도. 예, 예. 뭐 제대로 안 풀리잖아요. 예, 예. 어? 예, 예. 자기를 도와주면 제재는 그냥 또 억지에 오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믿어봤더만은 예. 이 사람 하는 것도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딱 아니야. 보니까 미국 예. 스파이 같고 이중 스파이 예. 같고 그러니까 그, 예. 완전히 실망에다가 예. 무슨 어? 소위 그 김정은의 표현대로 사이나이드 못하게 대포도 예. 없고 예. 어? 뭐 하나도 해준 건데 그거 오히려 배신감 느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술 담배라 저는 10중 8구는 마약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요 예. 예, 몸 상태가 예. 거의 지금 거의 저 그거야. 예. 예.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제일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저 종북 추사파들한테 배신감을 많이 냈어. 그러니까는 어, 야 우리가 쌀 보내라 했냐고 돈 보내라고 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하고 그리고 북한 미국에서는 계속 뭐 비투기 그 가지고 벙크버스터 쏘고 폭격하고 이런 거 보여주고 항공모함 전단 계속 와가지고 지금 어, 옆에 있지. 그럼 지난번에 그 새로 또 미국이 공개한 거 있잖아요. 예, 예. 아, 그 닌자 그, 미사일. 예, 나이프 미사일. 예, 닌자 미사일. 그 가지고 뭐 싹 가가지고. Genel özellikler. Hellfire yani cehennem ateşi füzesinin modifiye versiyonu olan Ninja füzesi R9X'in en büyük özelliği hedeflerini patlamadan sadece çarpma gücüyle imha etmesi. Bunun yetersiz olması durumunda ise üzerine taşıdığı 6 adet kılıç devreye girmekte. 6 adet uzun bıçakla donatılan füze bu bıçakların düşüşe birkaç saniye kala fırlatılıp yoldaki tüm engelleri paramparça ettiği ifade ediliyor. Bu özelliğinden dolayı füzeye bir bıçak üreticisinden esinlenerek uçan Ginsu lakabı takılmıştı. Kim Jong-un이 차 타고 가도 탁 죽일 수 있는 그래. 어? 그런 거 공개하지.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서 함부로 다니지도 예. 못하고. 그래서 요즘은 또 그러다고 그 어떤 전혀 해결책은 안 보이고 예. 주민들 불만은 계속 높아지고 예. 본인은 돈도 없고 예. 밑에 그 측근들 뭐 이렇게 제대로 어? 다스리지도 못하고 예. 한마디로 죽을 노릇이에요. 아. 그러니까 마약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마약 치료를 안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 할아버지가 예. 핵미사일 개발 자금 때문에 예? 예? 그 뭐 68년도인가요? 68년도 예. 아 68년도에 그 아예 마약을 재배해라 예. 당군사위원회 지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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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핵 그 과학자들 앞에서도 지시하고 예, 예. 해가지고 장수까지 그 저 자강도 일대 예. 아 양강도 고산지대 예. 그래 해가지고 그렇게 마약을 자 50년 전부터 재배를 시작해가지고 예, 그게 예. 북한 전쟁이 커지면서 예. 결국은 저 손자까지 죽게 돼 있다니까. 아니 그 자기 증조 할아버지 김영직이고 김영직이도 그 마약 장사를 했다더라고. 그 한 의사 하라 하면서 마약을 팔아가 또 큰 돈을 벌어. 아 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김영직이죠. 김일성의 그 아버지죠. 집안, 그 집안 대대로는 그 마약. 뽕쟁이 집안이 뽕쟁이 집안. 그렇게 마피아 소리를 듣는. 예. 아 그리고 지금 그 저기 옛날 그 미국의 그 뭐 대부나 이런 마피아 영화 보면은 예. 본인들은 마약을 안 해. 예. 근데 이거는 진짜 망가진 거야. 예. 본인들 왜 마약을 하냐 이거야. 예. 이야 참 진짜. 아 그리고 지금 그 저기 그 개마고냐 이런데 그 근데 마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아 그래 인공위에서 촬영해 보니까 예. 예? 미국이 개마고는 일단 전부 양귀비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앞엔 밭이라 앞엔 밭. 예, 예, 예. 그 소위 백도라지 밭이라 이거야. 백도라지 아, 밭. 예. 익명으로 북한은 앞엔을 백도라지라고 부르거든요. 예. 또 뭐 아. 양귀비라고도 부르는데. 예. 개마고는 일단 전부 다 그거를 덮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참.
그게 양강동과 양강도 고산지대인가요? 이게 예. 이제 김일성이 저 교시에서 얘기한 그게 예.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예 뭐 밑에서는 계속 죽여야 된다고 뭐 상원 하원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것이 빨리 끝내라고 난리치고 볼턴도 이거 제재해야 된다 계속 이러 하는데 어 저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 우리 김정은이 사랑한다고 뭐 계속 그 이야기하고 미사일 쏜 거 그 별거 아니라고 조그만 미사일 하는 게 시간 끌고 있으면 얘들 마약으로 죽는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예. 대통령은 예. 굿캅 역할을 하고 예. 어? 볼튼 보좌관이나 폼피오는 말이죠 국무장관은 배드캅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걸 본다면 한쪽은 셀이 그냥 어? 예. 강경하게 예. 하고 트럼프는 막 이러고 말이죠 예. 이런 식인데 결국은 미국은 그 하나의 그 저 짜고 치는 모습은 계산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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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략에서 그런 것 같고요. 예. 그게 군사 작전만 있는 건 아니라 이거야. 예.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의 리더십만 와해시키면은 예. 제대로 중공화 집어여도 무너진다니까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거 북한이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마약이나 부패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예. 내부에서 그냥 슬슬 깔아놓고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지부 자체가 예. 김정은 지도체제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 예. 지금. 그래서 미국이 그까지 노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계속 스트레스 줘가지고 예. 마약 해가지고 빨리 무너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리고 지금 북한에 그 라디오가 뭐 300만 대인가 400만 대가 들어가 있다. 뭐 그러고 핸드폰도 뭐 마찬가지뿐만 아니고 그 뭐 성경책뿐만 아니라 뭐 안 들어가 있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알 거라 안 납니다. 예. 북한 주민들이. 예. 아니 북한 간부들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야 성경책 같은 거야 물건 놓은 거야 씨 이런 거를 우리한테 바쳐야지 그러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냐고 북한에서 지금 다 그렇게 완전히 다 개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전혀 간부들부터 다 썩어가지고 예. 이거 저 뇌물 없이는 하나도 예. 안 되는 거야. 북한. 예.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 아니 그것도 그거 저기 그 북한군이 택배 회사 한대요. 여기서 남한에서 물건 붙이면요 수수료만 제대로 주면은 물건이 정확하게 그 탈북자들 그 집에 간대요. 그리고 돈도 간대요. 그 예, 30%만 떼면 되는데 요즘은 예. 뭐 국경이 조금 삼엄해지가 50%인데 100만 원 보내면 최소 50만 원은 정확하게 간대. 그것도 신용 이게 만약에 배달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신용이 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장사를 못 하기 때문에 신용이 엄청나게 철저하대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30% 떼고 요즘은 50%니까 50% 떼고 정확하게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부패가 되니까 그게 부패되니까 부패되니까 갑자기 신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뒷돈 주면 다 되니까 예. 예. 이게 부패가 되니까 갑자기 북한이 신용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북한 지도부가 예. 이제 김정은 김여정 이야기부터 예. 김정은까지 이제 마약 중독에다 치료설까지 나왔는데요. 예. 그 앞에 제일 먼저 터지는 게 김여정 남편 이야기예요. 예, 예, 예. 김여정 남편은 오래전 그 기정 사실이야. 예. 전혀 김여정이 남편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나 원래부터 마약에 찔어가지고 중독 걔가 치료를 했대 격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지금 그 김일성 그 일가가요 예. 손자대 일가까지 그 예. 손자 손녀 예. 다 지금 마약으로 지금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예. 예. 아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아, 참 이런 정보는 어디서 갖고 오십니까? 미국에 저기. 아 제가요 이게 예. 예, 제가 좀 그런 분이 있는데, 예. 이거는 전혀 어디 공개가 안 된 자료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분도 굉장히 그 고위직에 있었고, 예. 또 미국이 또 하고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예. 몇 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명. 그래서 방송을 해서 이거 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예. 최고 그 뭐 통칭해서 저기 그 그냥 세탁소 세탁했다 세탁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오늘 말씀드린 거는 예. 오늘 아까 자료 화면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정확한 정보입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 예. 이걸 뭐 한간에 다지는 뭐 그런 그 떠돌아다니는 뭐 지라시가 아니고 예. 예, 예. 그 그리고 저기 그 지난번에 그 김일성 교시 있잖아요. 예, 예. 이건 정확한 정보예요. 우리가 그 일부에서 예, 일부에서 했는데 예, 그 김일성 교시 정확한 그건데. 예. 그리고 저기 그 지난번에 그 한미 우호협의 할 때 슈나이더나 이런 분들 만나 뵀습니까? 그 저기 그 변호사님 고든창 이런 변호사님들. 아 그게 형 KCC라고 예. 우리 측에 주최. 저기 그래 돼 있잖아요. 예, 예. 한 500명. 예. 저는 그 전날. 아 전날. 전날 댄 슈나이더 미 ACU 익세큐티브 디렉터 예. 사무총장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JCU 예, 예. 그 JAEBA 예, 예. 그 그분 핵체험인인데요 의장인데 예. 그분하고는 저하고 식사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전날 예. 예.
그러니까 직전 날에 뭐 식사 만찬을 하니까 좀 늦은 시간에 그분들 예. 도착해가 늦게 했는데 예. 한 8시부터 만찬을 예.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한 2시간 남짓 만찬을 했는데 예. 그럼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예. 저 앞에 이렇게 계시고 이야기 좀 많이 했죠. 예. 아니 그 제동님이 미국에서 대학을 어디 나오신 건 대학원을 합동 참모대 대학원이 아니 아니 미국 국방대학원. 아 미국 국방대학원. 내셔널 워 칼리지 예. 그다음에 National Defense University. 그게 아. National Defense University 안에 예. National War College. 그게 전쟁대학. 아, 전쟁대학. 그게 이제 국가안보전략을 예. 그 석사학위 공부하는 예. 데인데요. 예, 그게. 그럼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아직까지도 다 소통이. 아, 몇 분, 예, 소통. 다 연락하고 계시겠네요. 거기에 한 200명이 같이 공부하는데 예. 그 중에 40명이 1급 외교관이에요. 아. 그게 그 미국무성 1급, 예. 그게 외교관이 예. 40명이 같이 공부를 해요. 예. 근데 육해공군, 뭐, 그 다음에 백악관, 뭐, NSC 있잖아요. 예. 거기서 나온 사람도 있고, 의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 고위공군들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현역은 이제 예. 중령, 대령, 예. 외국군은 장성도 있고요. 예. 저는 대령대 갔는데. 그러니까 정보가 그런 데서 나오시고만. 뭐 거기는 뭐 CIA도 있고, 뭐 다 있죠. CIA, 뭐. NS. 미국의 그,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그 안보 관련. 16개가 있어요. 예. 예. 아니 그 이제 정보 기관 다 오고 예. 16개 기관 예. 다 오고 예. 그다음에 그 펜타곤 국방부 예. 그다음에 국무성 예. 그 백악관 NSC 그다음에 예. 의회 예. 싹 다 와요. 예. 안보 관련 그 1급 예. 그 1년 동안 같이 공부하니까 예. 그분들이 뭐 나중에 장관 된 분도 있고 예. 그렇죠. 그 아시겠죠. 우리 이제 북한 관련 이 정보가 어디서 나오는지 뭐 대충 알아들으시라고 제가 그냥 그것도 싱크탱크 많이 들어 있죠. 예. 그 출신들이 좀 더 리타이어 해 가지고 예. 나중에 우리 이제 심동구 제동님 같은 분이 좀 국회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미국과 소통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또 4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